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공덕을 베풀었다면 헌신처럼 버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주었는데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또 큰 것을 주었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상대방의 좋고 싫음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때문이라고 하지요. 역시 마음 공부는 비우는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남을 도울 때 혹은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보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네요.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곳에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의 뿌리가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아마 대부분 대가를 바라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아주 고귀한 집안의 여인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부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갖가지 공양을 드리면서 부처님을 잘 모셨는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귀한 여인은 섭섭하고 화가 났겠죠. 왜 나를 특별 대우를 안 해주실까? 결국은 모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신분으로 인해서 왕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그 나라의 궁녀들, 또 많은 신하들, 또 많은 귀족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겠죠.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그 누군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나를 좋아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하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를 좋아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심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싫으면 사실은 이런 관계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지만 산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바다를 좋아하지만 바다를 미워하지는 않지요. 왜 그럴까요?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강경에도
수행자는 베풀되 과보를 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공덕이 생기는 건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를 잘 알 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